네, 약간, 뭐 좋으신데, 네. 예. 철강, 네. 그렇죠. 아, 철강 철강이나 참 소재 쪽이 좀 부진하죠? 네. 고민스럽습니다. 제 사실 제가 이 철강 처음에 기억나시죠? 제가 전전주에 철강 세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비중 축소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비중 축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한주 지나니까 네. 다시 올라오는 거야 네. 이게. 그래서 뭐또 하반기에 또 철강 또 좋고 이런 말씀드려서 아 다시 또 사시면 돼요. 그런데 이 다시 또 고민을 하게 되니 이제 제가 타이틀을 아예 가져왔어요. 이 감독님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철강 섹터 셀 또는 바이 둘 중에 어느 걸 해야 돼?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왜 그런가 한번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유부터. 자, 이건데요. 이 커머더티가 급락을 했어요. 커머더티가.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예, 급락을 좀 해서 대부분 모두 이제 반납을 하는 상태인데 이 지금 그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미국과 중국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커머더티가 급락한 이유는 연준의 이제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등 인플레 우려에 신흥국 중앙은행까지 금리 인상에 가담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죠? 영향이 있다라는 이유가 첫 번째고, 즉 매파적인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나왔다라는 게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정부의 원자재 비축량 방출이에요. 왜? 투기를 根절하기 위해서. 네, 투기를 根절하기 위해서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비축적으로 네. 방출한다. 중국도 지금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인플레가 네. 걱정이 좀 되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그러니까요. 많이 오르면서 인플레가 되니까 그거를 좀 잡기 위해서 네. 철강도 보조금 주던 거좀 줄인다 그러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도 뭐 비축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시장에 그렇습니다. 풀어서 가격을 낮추겠다. 이런 게 지금 이제 원자재 시장을 좀 흔드는 요소이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우리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이게 좀 투기 수요로 인해서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정부에서 좀그좀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자정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시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매끄럽게 갈수 있도록 조금 식혀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자, 그렇게 본다면, 이게 투자 전략이 이제 수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철강과 비철금속. 비철금속은 아까 뭐 풍산 많이 빠지고 뭐 전반적으로 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철강 섹터와 비철금속. 요런 것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현상이라 하면은 수급적인 요소와 차트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건데 종목의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비중 축소하는 축소를 했다가 다시 한번 대형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걸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나 그거 싫어. 난 그런 거 싫어. 나는 철강주하고 비철금속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하시면 팔지 마세요. 팔지 말고 현금을 좀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밑에서 저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맞추는 전략을 취하고 쭉 끌고 가세요. 그럼 오히려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왜 올라온다는 보장이 있느냐? 특히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산업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차가 사용이 되고, 5G가 사용이 되고, 아까 뭐, 풍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죠? 힘들어요. 아니라 패대기 치고 싶다. 예. 네. 그러면 안 돼요. 예, 패대기 치면 돈을 못 버세요. 구리 수요가 훨씬 더 많아요. 기존 3차 산업 때보다 4차 산업이. 그러면 빠졌을 때 밑에서 사면 다음에 웃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투자 전략을 수립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유연하게 하셔야지 기분대로 하시면 주식 투자 오래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현상, 추세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좀 흐트러짐이 하방으로 있는 거니까 비중을 조금 축소해주는 거고,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지금 아무래도 자정작용 개념으로 해서 조금 식혀주는 거니까 조금 더 현금을 마련해서 추가 좀더 사야지, 요런 센스 있는 전략, 요런 걸좀 선택하시고, 두개 중에 한 개를 꼭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가시면 편안하게 갈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카카오와 네이버 하이브까지 이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네. 궁금해 하시는 거니까, 네. 일단 우리가 카카오 네이버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기본 예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산업 트렌드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카카오와 네이버는 계좌에 조금이라도 편입시키는 게 기본 예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와 연결이 되면서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데 유명,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미국의 유명 여가수도 거기에 좀 들어있잖아요. 그분이 뭐 일본 좋아하다가 최근에 일본하고 이슈가 안 좋아서 뭐 그렇다고 했는데 어쨌건 예, 좋게 봐요. 좋게 보는데 제가 기본 예의라고 해서 무조건 비중 있게 실어서 무조건 들고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한 주라도 들고 있으면 기분 얘기가 되는 거고,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가 왜 올라왔냐 하면은 두 가지죠. 두 가지.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죠. 되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흐름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카카오 말씀드릴게요. 자, 카카오가 예전부터 계속 뭐 자회사 상장한다 이러면서 계속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액분 분위기를 만들었죠. 자, 액면 분할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기업 가치의 변화는 없지만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과거에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올랐어요. 그래서 액분 재상장 후에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빠졌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나가요라고 우리 라이브쇼에서 찝어드렸습니다. 그때 사가지고 들고 있으신 분들은 11만 7,700원 사가지고 15만 5천원이에요. 계속 들고 있다면. 뒤늦게 참여하신 분도 30%가 넘어야 돼요. 기본적인 예의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자, 카카오가 이렇게 했는데,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가 7월에서 8월 정도로 예상을 한다요.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상장 이슈 있잖아요. 상장이 되면은 지분가치 반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거기에서 카카오가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지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인가요? 거기서 또 이수만 씨 지분, SM 지분을 인수한다. 네. 그런 얘기 나오면서 분위기 자꾸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카카오의 목표가가 14, 5만 원 정도 되는데 달성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18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어요. 그럼 현상적으로 봤을 때더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업사이드 더 생겼으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5일선이 안 깨지는 날 보유하세요. 근데 최근에 카카오의 외국인들이 조금씩 수급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수급의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차트 흐름 좋아요.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을 얘기할게요. 근데 제가 저희 그 구독자님들하고 정의하기로 추세라는 개념은 제가 차트와 수급만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차트 오케이. 근데 수급 오케이. 수급. 이거 지금 반도님 보여주십시오. 아, 제 머리 좀 지워주십시오. 너무 크네. 예, 나왔다. 예, 여기 보면, 자, 외국인이 70만 종을 팔았어요. 네. 엊그제, 자, 엊그제, 6월 14일 봅시다. 팔았죠? 6월 15일 날 13만 주, 아, 32만 주 팔았고, 6월 16일 날 11만 주 팔았고요. 어제 8만 7천 주 샀고, 오늘 70만 주 팔았어요. 외국인이 그렇고요. 기관들은요, 6월 10일부터 규모 있게 팔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열심히, 이제 예전에는 카카오를 좀 계좌에 보유하시는 거는 기본 예의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다가 요즘에 자꾸 곽부장 얘기가 귀에 들어오나 봐. 기본 예의를 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땐 카카오는 트레이딩의 영역이에요. 트레이딩의 영역. 가능은 계속 보여야 되는데, 지금 수급이 좀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추세가 절반 정도는 팩트상으로 봤을 때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네이버는 어떻게 수급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개인들은 제가 기본 예의를 했는데 예의를 안 지키고 있어. 26만 주 개인들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들, 이 담당자가 또 이렇게 우리 또 한국증권TV에 또 유튜버로도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또 사고 있어요. 근데 또 차트 보세요. 차트 보세요. 차트가 괜찮아요. 그죠? 차트가 너무 좋아. 잘 가고 있어. 그러니까 수급이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의 성장성이 따로 있고요. 네이버의 성장성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낌은 카카오에서 조금 빼가지고 기관 외국인들이 네이버로 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맞고 안 맞고 떠나가지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정답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안 깨지면 보유하시고요. 깨지면은, 그죠? 비중 확 줄이시는 거예요. 예의상 한 주는 남겨놔야 돼. 빠졌다가 추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아시겠죠?
예. 자, 카카오와 볼게요. 네이버, 하이브까지 연결해서 네, 볼게요. 하이브. 엔터즈도 영역 네. 장난 아닙니다. 네. 아, 장난 아닙니다. 저 외국인들 보세요. 아유, 사고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저 가고 가고 또 가고. 자, 그럼 하이브가 지금 거리량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잖아요. 이제 사 올라오잖아요. 상승 여력이 더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얼마까지 가노? 얼마까지 가노? 이걸 봐야지.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 예, 그 너무 예측하지 말고 시장의 조사 분석자들의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존중을 하자라는 거죠. 존중. 존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 목표가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최근에 월 28일 날 그래도 그 아, 월 24일 날 하나금융투자에서 36만 원까지 불렀어요. 예. 그리고 다행이다. SK증권에서 35만 원까지 불렀어요. 다행이다. 아,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너무 고맙네요. 50만 원을 불렀어요. 그나마 어, 업사이드는 뭐 이론상으로 봤을 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업사이드 남았다 가정하고 그럼 수급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수급. 내용은 밑에 리포팅으로 보시면은 어, 뭐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난 6월 3일에 메리츠 증권에서 살짝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PR들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린다 했는데 주가 더 가고 있어요. 어쨌든 현상에 대응하시고 뭐 좋은 내용들로 이렇게 좀 도배가 좀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내용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차트 좋은 거 확인해 드렸잖아요. 그럼 뭐 봐야 되죠? 수급, 수급. 자, 그러면은 아,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오늘 외국인이 6월 14일날 사고 있고 15일 사고 있고 16일 사고 있고 17일 사고 있고 오늘 12만 사고 있어요. 기관들을 팔고 있어요. 합산 개념으로 봐요. 합산 개념으로. 결국은 이제 순매수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흐름상으로 봤을 때 하이브에 대해서 지난 한 달간의 수급 현상을 보면 대단히 예, 고무적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사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지난 일주일, 한 달 동안 시총 대비해서 무려, 2.6% 샀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은 반반이다. 따라서, 기관 수급의 움직임을 포착을 하시고, 기관이 함께 들어와주면은 확 올라가는 거고요. 기관이 제대로 안 들어와지는 상태에서 외국인 파기 시작하면은 살짝 눌렀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본다? 내용 좋고 차트 좋으니까 수급적인 거 하나만 보자. 외국인과 기관들. 기관들은 들어와줘야 되는 컨셉이 나온 거고 외국인들은 팔면 안 된다. 파는 컨셉이 나와주면은 긴장하고 비중 조금 줄여가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힘들다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합산 수급으로 인해서 순매수가 플러스면은 보유, 마이너스면은 비중 3분의 1 줄이고 3분의 1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세요. 아시겠죠? 거기 대응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